오늘 주보의 제목이 조금 초점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수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될두 가지 이유. 이렇게 쉬운 제목을 놓고 83년도 첫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앞에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역자들이 1983년도를 놓고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금년에 꼭 실천해야 될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교회 되자, 기도 훈련에 모든 성도들을 동참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서 제일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 바로 앞에는 금촛대들이 놓여 있고, 그 금촛대에는 언제나 24시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우게 됩니다.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와서 그 등불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나 살펴보고는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들어갑니다. 이 성전에 24시간 켜있는 등불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불이 꺼지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어두움이 찾아오면 도둑이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모든 잘못된 더러운 잡동사니로 가득하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창문이 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기도의 등불이 언제나 켜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깊은 은혜를 나누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그 성전의 형편을 우리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권을 가지고 장사하며 매매하면서 온 성전이 인간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불 꺼진 성전입니다.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의 기도가 꺼지면 강도가 드나드는 무서운 소굴이 됩니다. 갖가지 인간의 정욕, 세상적인 모든 욕망, 더러운 생각들, 이 모든 더러운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 냄새나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아우성치게 만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의 그 모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이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등불이 꺼져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어두움이 찾아들면 인간끼리 싸우는 무서운 수라장이 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상처 입고 상처 입히고 하나님의 뜻은 저만큼 잊어버리고 자기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는 무서운 강도의 굴혈이 됩니다. 기도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곳에는 항상 찬양과 평화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거룩히 역사하셔서 아무리 상처 입은 심령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 상처가 나음을 입고 어두웠던 심령이 빛을 보며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얻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교회 1983년도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전에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에서 꼭 기도해야 될두 가지 이유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믿음과 기도의 절대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 좀 보실까요? 12절 한번 좀 살펴보세요.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그 우울증에 빠져있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즐겨 쓰시는 용어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다음에 13절 14절에 가서는 기도가 따라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을 12절에 말씀하시고 곧 따라서 13절 14절에서 기도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실까? 조금만 신앙에 연조가 있고 말씀을 깨닫는 성도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이것은 믿음은 기도 없이 안 되고 기도는 믿음 없이 안 되는구나. 기도와 믿음은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본문에서도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할 때에 믿는다 구한다 하는 것을 꼭 같이 나란히 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두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지 뮬러가 60년이 넘도록 고아들을 몇천 명 모아놓고 오직 기도로 그들을 입히고 기도로 그들을 먹이며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냈을 때 그는 그 고아원을 세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고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해서 일생 동안 이 고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도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는 말을 쓴 것은 기도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누구나 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에게 믿음이냐 기도냐 분리를 하라면은 분리가 잘 안 됩니다. 마치 엔진이 배터리가 있으니까 시동이 되느냐 아니면은 엔진이 돌기 때문에 배터리가 건전하냐 하고 묻는다면 배터리가 있으니까 엔진이 시동이 되지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서 보면은 엔진이 돌기 때문에 배터리가 건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충전이 되지 않냐면 배터리가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엔진이냐 배터리냐 따지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기도가 나옵니다만은 기도를 부지런히 잘하는 사람은 기도 때문에 믿음이 건강하고 기도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결국 기도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고 믿음 없는 기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를 통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치고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나 한번 떼어보세요. 또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나 한번 떼어보시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누구 예를 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땅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땅에 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절대적인 요소인데요. 믿음과 기도는 서로 보완합니다. 이렇게 보완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그렇죠?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그가 상 주시는 거 믿어요. 그러나 기도는 무엇을 하게 합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존재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나는 믿습니다. 믿음은 그 지식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러면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게 하고 감격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고 알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스스로 얻도록 하고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역할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흔히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다 믿음이 좋으신 줄 압니다. 좋으시니까 교회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예수도 믿고 천당 지옥도 믿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데 왜 내 믿음은 좀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내 마음에 공백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항상 메말라서 이처럼 냉랭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나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것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기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믿는 그것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체험하지를 못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와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빈 바가지를 들고 그대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생수를 그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알게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넘치게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야말로 그 믿음이 활짝 피게 하시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기도가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가. 그러니 83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 여러분의 좋은 믿음이 한번 시동이 걸리도록 해보시자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실이 나에게 분명히 절감하게 분명하게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확인되고 즐겨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해보시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믿음과 기도는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더 이상한 이야기.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면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꼭 같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처럼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한 사람이 없고 아무리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문둥이를 놓고 기도 한마디 말씀 한마디에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아직도 지구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3일 4일 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살게 한 역사가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남용을 하고 있어요. 아, 당신이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고요. 가슴이 그저 뿌듯하게 넘치게 그냥 고무풍선처럼 올라가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작용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해석의 키는 12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는 말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조그만한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만 비치는 하나의 등불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조그만한 나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정말 큰 일을 언제부터 하시기 시작했느냐 하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에 주님은 정말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일을 주님은 하늘에 앉으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온 세계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도 소련과 중공과 모든 공산권 지역에서 그처럼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옥과 같은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신 다음부터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큰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개인이 무슨 뭐 큰 기적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야, 예수 믿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죠. 또 하나 있어요. 13절 14절에 거기에 무엇을 구하든지 또 무엇이든지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남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백수표를 말합니까? 그저 액수를 얼마를 적든지 간에 적기만 하면 그 돈대로 그 액수대로 나오는 백수표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테레비를 통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달라고 한 대로 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욕심나는 대로 부모에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사주는 부모, 그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정말 모르는 부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한 단어가 해결을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은 첫째로 예수님에게 기도한다는 말이고,
뭐 종이를 종이에다 글자 세 개 써붙여 놓고 저 뭐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기도한다는 말이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자기의 어떤 선이나 자기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의 어떤 재산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오 하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은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세 번째 의미는 내 이름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통지서 제가 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옛날 같으면 황제 이름이나 총독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고지서에. 우리나라는 국세청장 이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가 공직자의 이름을 씁니다. 그 공직자의 이름이 써있고 그 다음에 날인이 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만약에 네로 황제와 같은 악한 황제지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돼서 돈을 거두었다고 하면은 세리가 돈을 거두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어버리나요? 아니죠. 왜? 발부할 때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 때문에 돈을 거두고 그 이름 때문에 국고에다 넣고 그것 그 이름에 합당하게 돈을 쓰게 됩니다. 이 이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장을 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탄원장을 낸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해야 되고 합당한 것만이 응답을 받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것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 바로 앞에 있는 예수의 이름, 내 이름, 이것이 제한을 하는 무엇이든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려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참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가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 주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자가 건강 달라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뜻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가정, 우리 처자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제 존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가정인데 이 가정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목적 두고 주여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내 사업도 내 직장도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사업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나는 이 사업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 주님 내 사업의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 그 기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어떤 사람은 보면 가게를 열 때는 목사를 청하고 교역자를 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교역자는 가서 마음이 고우니까 주여 이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넘치도록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또 그 주인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감사헌금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신앙인의 풍속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그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아니야. 주일도 안 지켜. 돈을 조금 잘 벌게 하면은 그게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주일도 없고 예배 시간도 없어.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이 일을 좀 도와주세요. 구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참 어리석게 대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람들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말 들어줄까 하는 생각은 가끔 하죠. 아니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서 내가 말한다고 들어줄까? 아 그렇게 이웃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실까? 가책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나는 주의 영광 위에서 쓰기를 원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뜻에 있는 기도냐 할 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82년 동안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려고 하나님께서 포장을 해가지고 가득히 응접실에다 쌓아놓고 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들이 그만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얻지 못했던 것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나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들을 그렇게 기도로서 입히고 먹이고 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조지 밀러에게는 남이 모르는 보물창고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지 밀러는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예, 나에게는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무진장합니다. 단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곳에서 꺼내왔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뜻대로 구하세요. 얻지 못하는... 제가 중요한 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만은 우선 주의해야 하실 것은 진지한 기도라야 합니다. 기도가 진지하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내 인격 전부를 다 쏟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도를 마음을 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도 앉아있으면 거린들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도 자주 옵니다. 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죠. 열어보면 어떤 사람이 좀 보태달라고 이럽니다. 목사님, 배도 고프고 몸이 병이 들어서 말을 듣지 않고 또 다리도 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용합니까? 아니면 내 눈에 비치는 그 사람을 신용합니까? 어느 쪽이요? 내 눈에 비치는 그 사람을 신용합니다. 비록 말이 분명하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털어서 줍니다. 이것이 진지한 기도죠. 그런데 어떤 거지는 뚝뚝 두드리고 문을 열어보면 건강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나보다도 혈색이 더 좋습니다. 술 냄새까지 무럭무럭 납니다. 그러면서 아 목사님이 배도 고프고 이거 몸도 아파 일도 못하고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그 사람의 됨됨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신용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이 마치 그 우리가 거린을 보듯이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눈물과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이거 좀 보세요. 그 말이 청산유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말이 달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의 말보다도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중심에 있는 말을 먼저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진지함을 보실 때 기도에 응답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무릎을 가지고 카페트를 비벼댔는지 카페트가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로 그런 기도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진지한 기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떡 버티고 서가지고 주여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뭐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좀 어떻게 평안을 주시오. 그런데 술 냄새 피우면서 버티고 서 있는 거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필요한 것 같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무리 달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들을 그거 응답하실까요? 진지하셔야 됩니다. 기도 되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저 잠 옷 입고 그저 뭐 이부자리 위에 앉아 주여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시오. 뭐 하나님이 무슨 뭐 파수꾼인가? 응? 밥 먹을 때 주여 얹히지 않도록 해주시오.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의사인가? 뭐 가정의사인가? 뭐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실 때 야야 옷이나 좀 입고 기도해야 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함이 있어야죠. 또 하나 기도할 때 주의하실 것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지 못했다고 금방 기도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인내하는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와 같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한 기도의 성자도 어느 정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압니까? 제가 예를 들지요. 조지 밀러는 1844년 그는 다섯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단 한 번도 걸르지 않고 아프건 건강하건 해야 할 일이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였어도 나는 그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였다. 1년 반이 지나서 다섯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최초로 예수 믿고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였다. 5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두 번째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을 감사드리고 다른 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드렸다. 5년 반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이들 두 사람은 거의 36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살고 있었다. 내가 36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 아직도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있다.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조지 밀러가 임종할 당시에 예수 믿고 돌아왔고 나머지는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사람도 어느 만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고대하는지 아십니까? 이 인내와 참을성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리라고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도 우리 앞에 광활하게 펼쳐진 광야와 같은 한 해입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건강하게 키우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한 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내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보람된 부요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